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최근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연주자라는 의미로다가 AI 퍼포머라고 부캐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AI 로봇과 함께하는 공연이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 100대와 함께 콜라보 공연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피어너와 함께 공연을 펼쳤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컨셉이고, 세 번째 AI 토크라고 했는데요. 인공지능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보여드리는 창작물의 쇼입니다. 네 번째 XR 판타지라고요. 가상세계와 현실에서의 공감감을 살리고 있는 공연, 판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스트리밍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그래서 지금부터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이렇게 음악 공연 KBS 뉴스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과 또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안무를 해주는 거를 최근에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도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너무 사랑스럽죠? 로봇과 사람의 한 무대, 이런 무대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컨셉인데요.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두 번째. Well, Beethoven's Violin Sonata No. 11 has been produced and premiered by Jihye Park, accompanied by an AI piano.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피아노화 한 것이 두 번째였고요.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에 뭐가 써져 있잖아요. 미래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다고 제가 선글라스를 끼워줬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는요,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만 혁신을 꿈꿀 수 있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해서 많이들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셔서요. 저처럼 오래된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기술과 함께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다, 막 이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무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도 사실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과 만든 곡입니다. 국방부에서 의뢰를 해서요, 장진호 전투를 추모하는 곡을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한국의 민요 그리고 미국의 민요 100곡을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투여해서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장진호 전투 그리고 6.25 75주년을 기념하는 추모곡을 만들었던 곡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메타컬처 센터라고 현실과 가상세계에 공존하는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도 마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메타버스 공연의 특징이 있다면, 메타버스에서 하는 일이 메타버스에만 머문다, 이게 아니라 360도 메타버스 공간감을 살린 이 공연은요,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직접 화면을 손으로 넘기면서 왼쪽 오른쪽 360도 양방향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입체감 있는 공연장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360도 스트리밍을 라이브로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네 번째 인공지능 공연의 컨셉이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AI 공연, 이 네 가지 컨셉에 대해서 조금 한눈에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기는 했지만요, 제 공연의 취지는 기술이 기술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갖고 있는 강점인 공감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마음 깊숙이까지 전달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혁신 공연을 펼치는 것이 저의 공연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가기도 하고 인공지능 피아노가 들어오기도 하고,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의미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멜로디 또는 데이터들을 미리 받아서 행사를 더욱더 빛낼 수 있는 맞춤곡을 만들어가지고 초연을 하는 그런 AI 쇼도 벌이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연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말의 공연을 또 360도 공연으로 스트리밍도 하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첫 번째 컨셉, 네 번째 컨셉이 합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한 거는 AI 퍼포먼스 채널로 뺐기 때문에 많이 선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좀 간간히 기억나실 때마다 찾아와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박지혜였습니다.